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문독자들, 이제 날씨가 너무 덥지 않나요? 완전 여름이야, 여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이것저것 야금야금 많이 구매를 했는데, 오늘 영상에선 이번 여름에 하면 아주 딱이면서 또 필수인 진짜 진짜 효과 좋고 예쁜 아이템들만 잔뜩 모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뷰티 말고도 패션이나 일상템들도 잔뜩 꾸려왔으니까요. 취향 저격 제대로 당할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파넬의 시카마누 세럼인 매트 쿠션입니다. 저는 19호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저번 쿠션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4개의 쿠션 정말 모두 잘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파넬이 최근에는 조금 더 손이 자주 가지 않나 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습하진 않아서 괜찮은데, 아마 더막 푹푹 찌고 습해지면 헤라의 블랙 쿠션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는 진짜 지금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을 만한, 속건조는 없으면서 건성이 쓰기 딱 좋은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특히나 이 제품이 진정에 좋은 스킨케어링 성분이 싹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민감성이나 아니면 홍조가 좀 자주 올라온다, 나는 여름에 특히나 볼에 이 열감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맞으실 거고, 얘가 매트 쿠션이 맞긴 한데요, 올해 2024년에 그 베이스 트렌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매트해도 속광은 살짝 비치는 그 약간의 촉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파넬 쿠션도 완전 극 매트가 아닌 속광이 살짝 비치는 세미 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쿠션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특히나 모공, 요철 가리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 예쁘게 매끈하게 가려주거든요. 저는 워낙에 커버력이나 지속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1등으로 보는 게 결친놈으로서 피부 표현인지라, 아무래도 그렇게 매끈하면서도 모공이나 요철을 잘 채워주는 그런 장점에 더 끌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무너지면 안 보는 거 절대 아니고요. 무너질 때도 모공에 그 몽글몽글 맺히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유분과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정말 더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성 중에서도 나는 조금 더 데일리하게, 세미 매트하게 지금 딱 바를 쿠션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 저는 요거 파넬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피부 관리가 조금 어렵고 뒤집어지기 딱 좋다, 이럴 때 쓰면 대박인 앰플인데요. 이번에 스킨앤랩에서 새롭게 출시된 베리어덤 링거 앰플입니다. 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름에도 링거가 들어가 있듯이 왜 우리 몸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링거를 맞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나 피부 컨디션이 조금 별론데 푸석하고 뭔가 얼굴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딱 쓰면 진짜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가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체 성분이랑 비슷한 전해질이 들어간 시드니 링거라는 주 성분 때문인데요. 단순히 이게 수분만 채워주는 앰플이 아니라요, 인체와 비슷한 성분 덕분에 아주 피부 깊숙이까지 유효 성분이 들어간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 계절에 사용하기 최고인 매끈하고 산뜻한 제형인데요.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겉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찐으로 속보습까지 촘촘스하게 채워줍니다. 여름이라 다들 좀 가볍고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을 선호하실 텐데요. 저도 오늘 좀 피부 푸석한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할 때는 한세 번, 사실은 한 네다섯 번까지도 레이어링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해줘도 번들거림 1도 없고, 속보습을 채워주는 건뭐 당연하지만 그 피부의 컨디션을 정말 확 끌어올려주더라고요. 제형이 하나도 겉돌지 않고 진짜 빠르게 흡수되는데요. 발릴 땐 가벼운데 다 흡수시키고 나면 쫀쫀한 느낌? 이렇게 은은한 속수분광 보이시나요? 무겁지 않게 딱 피부가 필요한 수분감만 채워주면서 속보습으로 바로바로 흡수되니까 피부결도 진짜 맨질해집니다. 화장 밀림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기 너무너무 좋고요. 즉각적으로 좀 보들부들해지는 그런 결케어 효과까지 있어서 진짜 베이스가 쫙쫙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 벌써부터 열감 때문에 홍조 올라오고 피지 왕창 분비되고 모공 싹 개방되잖아요? 이 제품이 저 같은 민감 건성한테 더잘 맞는 게, 제가 좋아하는 판테놀 성분도 들어가 있어서 좀 약해져 있던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피부가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나 오늘 피부 컨디션 너무 바닥이다, 너무 푸석하다 할 때 저만의 꿀팁을 드리면요, 자기 전에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 이 제품을 무조건 첫 번째 스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 팩이나 모델링 팩을 한번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 수분끼리 싹 열려서 그런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효 성분이 훨씬 더 잘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스페셜 케어를 해주고 나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 정말 많이 돌아와 있을 테니까요. 나 요즘 피부 컨디션이 어딘가 좀 다운됐다거나 속건조가 좀 심하다, 여름이라 피부가 잔뜩 예민해져 있다 하시는 뭉독자들은 꼭꼭꼭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짠! 최근에 너무나 좋아하게 된 요거 홀리카홀리카의 멜팅 블러 립 팟인데요. 요게 이제 삐의 그 푸딩 팟의 저렴이 버전으로 조금 유명한데, 저는 이 중에서 두 가지 컬러, 레스닝이랑 로지스를 가장 애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스타 감성의 그 포슬포슬한 표현을 좋아한다, 그 입술 주름 싹 메워주면서 블러리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문독자들은 요거 겟하시면 됩니다. 요게 삐의 푸딩 팟이고 요게 홀리카인데, 요렇게만 딱 보잖아요. 그럼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제형을 느껴보고 올려보면 피가 훨씬 더 무르고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있고요. 이 홀리카가 조금 더 단단한, 약간 립 팔레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제형이고 좀 더 얇게 입술에 밀착되는 편이에요. 진짜 컬러 두 개 다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인데, 이거는 코랄 베이지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차분하면서 베이스 컬러로 써줬을 때 아주 분위기 있게 연출해줄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이 로지스는 꽃분홍에 조금 더 채도가 느껴지는 핑크색인데요. 지금도 제가 리스닝을 베이스로 깔고 위에 로지스를 얹었는데 딱 느낌이 너무 예쁘죠? 지금 여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적당히 채도가 느껴지는데 베이스로 바른 컬러가 너무 동동 뜨진 않아서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추구미에 조금 비슷한 컬러를 저는 만들었어요. 블러리한 느낌도 정말 잘 살려주고 얇기 때문에 막 입술이 많이 건조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는데요. 하나 아쉬웠던 건 이 겉에 바른 건 괜찮은데요, 입술 안쪽에 바른 컬러는 얘가 착색이 딱히 있지 않고 좀 잘 벗겨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료를 이렇게 빨대로 몇 번만 먹어도 이게 다 묻어나오면서 약간 컬러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유지력이 아주 오래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을 조금 자주 봐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었고요. 그리고 얘는 립에 올렸을 땐 너무너무 예쁜데 볼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얘를 블렌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런 리스닝 컬러처럼 채도가 높지 않은 컬러는 그나마 티가 덜 나는데, 이런 로지스나 아니면 좀 더 채도가 높은 컬러들은 빠르게 블렌딩을 하지 않으면 약간의 경계선이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얘는 당연히 블러쉬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애초에 완전한 립 앤 치크보다는 립 전용으로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입술에 주름 부각도 거의 없고 건조함도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나는 피의 푸딩 팟은 조금 가격대 때문에 망설였다 하시는 문독자들은 이 홀리카 제품으로 이런 팟 타입 입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의 컬러도 너무 예쁘지만 두 개를 같이 믹스해서 발랐을 때 진짜 기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으로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짠! 바로 파자마입니다. 이제 패션템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제가 또 홈웨어, 파자마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건 주니쥬라는 브랜드의 파자마인데 이렇게 세 개나 사고 두 개는 선물용으로 또 샀을 정도로 진짜 가성비 좋으면서 편하고 질감까지 좋은 브랜드를 발견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주니쥬라는 브랜드가 조금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런 분위기일 줄 알고 아 나랑은 조금 안 맞는데? 하고 흐린 눈 하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직접 매장에 가보니까 베이직한 라인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너무 많고 컬러도 다양해서 진짜 보는데 1시간 꼬박 걸렸을 정도로 진짜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이 두 개처럼 특히나 이 주니쥬가 요르면 맛집이라고 그 애기들 손수건? 애기들 입는 옷에 들어가는 면으로 사용되는 원단이 바로 요르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몽독자들 이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가격이 괜찮은데 면이 이렇게 좋다고? 하고 계속해서 놀랄 정도로 진짜 입었을 때 포근한 편안함이 장난 아니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레이스나 프릴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베이직한 라인들을 좋아하는데, 핏 자체도 살짝 오버되게 나와서 딱 붙는다거나 너무 짧지도 않고 진짜 넉넉하게 핏이 나와서 통풍이 잘 돼서 여름에
너무 좋더라고요. 저처럼 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한번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싹 다 이렇게 반팔, 반바지로 구매를 했는데 이 요루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한 번씩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원단도 어떨지 궁금해서 그냥 이렇게 면 100%인 이것도 너무 귀여워. 살구빛에 브릭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참 깔끔하니 너무 예쁘고 이것도 진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오버 살짝 보태서 입은지 안 입은지 모르겠는 정도? 또 좋았던 게 바지에 전부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자마를 꼭 잘 때 말고도 나는 하루 종일 입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냥 간단한 물건 넣기도 너무 편해서 여러모로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요 제품 둘 다 2만 원대거든요? 미쳤죠? 진짜 싸죠? 근데 요 제품이 프리미엄 라인인지 9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9만 원대는 어디 얼마나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고 샀는데 확실히 그 퐁신한 뭔가 좀 더 솜털 같은 느낌이 진짜 느껴졌는데 당연히 나는 뭐 잠옷에 투자를 많이 해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가셔도 되는데요. 나는 9만 원까지는 소비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일반 요르면 파자마 구매하셔도 만족도 진짜 최상일 거예요. 저는 이거 깔별로 더 쟁이려고요. 네, 다음은 짠! 바로 여름의 필수템 텀블러예요. 이거는 아비에모아 제품이고요. 이거는 12온즈로 355ml 조금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거 진짜 칭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외관 너무 감성적이고요. 저는 워낙에도 아비에모아 제품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퐁실하고 약간 통통한데요. 컬러도 그냥 생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그레이빛이 한 방울 섞인 조금 분위기 있는 화이트 컬러예요. 제 집에 사실 텀블러가 많은데요. 이거는 또 제가 갖고 있는 텀블러에서 다 한 끗 차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워낙에 이 헤이의 텀블러를 너무 좋아했는데 우선 사이즈만 딱 봐도 이게 훨씬 더 작잖아요. 근데 얘는 차 그 컵홀더에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라가지고 그게 사실 너무 불편해서 차를 탈 때는 잘 못 갖고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우선 차 컵홀더에 싹 들어가는 사이즈고 이 텀블러가 플로우사에서 나온 건데 그 커피 전문 텀블러를 만드는 곳이라서 커피 매니아들에게 더더욱 추천이고요. 안에 보면 스플래시 가드라고 해서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센스발이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요 헤일을 갖고 다니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입구가 아무래도 큰 이런 텀블러는 이동할 때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릴 때가 있는데 얘는 그거를 딱 방지해줄 수 있게 안에 이렇게 홈이 짜르르락 작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음용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플래시 가드가 있으니까 음료를 마시기에도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진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텀블러가 100% 그 스테인리스인 게 싫다 하시는 문독자들 계신가요? 왜냐면 저도 약간 냄새에 민감해서 그 스테인리스의 향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여기서 살짝 느껴지는데 아 뭐 당연히 새롭게 커피를 넣으면은 상관은 없지만 그 묘한 스테인리스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얘는 음용구 부분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외하고 안에가 올 세라믹이거든요. 너무 좋잖아.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냄새가 배일 걱정도 없습니다. 고온 보냄 기능 당연히 탑재돼 있고요. 제가 스탠리 텀블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건 어쨌든 빨대가 같이 꽂아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100% 이렇게 잠글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뚜껑을 싹 닫고 그냥 보부상 백에다가 탁 넣고 다니면 끝. 진짜 이건 여러모로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딱딱딱딱 읽고 낸 디자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세심하게 만들어진 텀블러라서 저는 만족도가 진짜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네, 다음은 짠!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입고 나왔던 옷인데 이게 인스타로랑 댓글로도 좀 문의가 많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요거 반팔티 하나만 추천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게 썬러브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 브랜드가 아주 요즘 트렌드 잘 읽고 요즘 느낌의 티셔츠들과 블록코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축구 유니폼스러운 느낌의 반팔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축구 유니폼 같은 하늘색 그 티셔츠를 샀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못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 티만 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앞에는 그냥 투어 에브리데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썬.
근데 이 살짝 물 빠진 핑크색에 이 네이비 배색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핏도 딱 정 사이즈에 제가 좋아하는 핏이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그냥 티셔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골프 브랜드로 나온 곳이라서 진짜 모자도 엄청 다양하고요. 뭐 선글라스부터 뭐 바지, 텀블러, 다양한 아이템들, 뭐 가방까지도 엄청 스포티하면서도 캐주얼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남녀 공용인 제품들도 많아서 나는 좀 박시하면서도 남성복도 선호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할 제품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는 티셔츠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상의들을 3개를 구매를 한 상태인데 아이템들도 진짜 독특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자나 선글라스, 가방 이런 거 볼 때도 이 브랜드 한번 구경해보시면 아마 하나는 취향에 맞는 거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제 레이더망에 완전 들어온 브랜드라서 이 썬러브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짠! 이건 썬메어버터 제품인데요. 우선 이 버터색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한테는 뭔가 봄과 여름을 딱 연상케 해주는 제품인데 가장 최근에 출시된 라인 중에 하나고요. 얘는 저는 보부상백으로도 정말 충분할 만큼 안에 수납 공간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본 디테일, 요즘에 리본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이 리본을 묶어서 연출하면 되는데 딱히 지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매번 풀 필요는 없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냥 다 보이거든요. 이 리본은 진짜 열고 닫는 용보다는 그냥 포인트 디테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심플한 토트백이었으면 아 그냥저냥 귀여울 뻔했는데 이 리본이 갑자기 가운데 싹 있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움 한 스푼 들어간 느낌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썬메어버터라고 작게 이렇게 로고가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엽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광택감이 돌면서 살짝의 그 링클이 느껴지는 소재거든요. 얘도 비건 레더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딱 봤을 때 보는 눈도 편안하고 들었을 때 그립감, 만졌을 때 텍스처도 전반적으로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의 가방이에요. 저는 여름에는 보통 밝은 컬러의 가방을 많이 매치하는데 이런 버터색은 또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색감이 약간 눌려져 있는 빈티지한 무드 딱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색감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 정말 편한 컬러입니다. 게다가 얘는 10만원 초반대로 가격도 요즘에 비해서는 굉장히 착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작게 더 있어서 그냥 인공 눈물이나 머리끈 같은 조금 작은 소지품들은 또 따로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보부상 가방 중에 좀 수납력 좋으면서 밝은 컬러를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도 너무너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진짜 컬러 너무 예뻐.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보여드렸던 뷰티 외에도 패션, 일상 좀 다양하게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산 제품들 중에 이건 진짜 효과가 너무 예쁘다. 마음에 쏙 들었다 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린 거니까요. 우리 몽독자들의 취향도 잘 저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